시청은 대단히 위험하다. 실력보다는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어. 30대 재벌 가운데 17개가 건강한 경제정책을 상실하게 되면 어려움을 자초한 거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그 당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90년부터 97년까지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당시에 젊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동료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니까, 아, 한국은 외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런 자괴감이 젊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됐죠. 그 당시 저희들이 나이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익에 기반한 판단이 들었을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주 심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뭔가 이렇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도개혁이라는 거죠. 말의 성찬, 예, 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습니다.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공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부량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좋은 그런 스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그 당시 경제부총리도 한파처럼 외환위기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국의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연설을 했던 거죠. 10년 후, 20년 후 아마 그와 같은 그런 연설에는 정치적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지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안일했던 거죠.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는 지방을 다니면서 연설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내부에 그 당시에 청와대의 스태프들 가운데서 자본시장, 해외 자본시장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맨 먼저 만든 것이 아마 국제 관련된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아마 그것도 중간에 시간 가면서 허지부지해가지고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일본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이웃 나라들하고 참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덕을 보기 위해서 잘 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이 구제금융을 IMF를 가지 않더라도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고 아마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말라. 그러면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에서도 정상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평화시에는 크게 덕을 못 보지만 위기 시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통해 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됐죠. 뭐 그 당시 일각에서는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화 같은 그런 쪽으로 가서 그냥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건 한국과 같이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거의 제한 같은 그런 결정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죠. 12월이었을 겁니다. 11월, 12월 그 사이에 날씨가 좀 추웠고 아마 한국경제신문에 절대로 모라토리움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쪽에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기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던 그때의 상황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가 그 당시 IMF가 우리에게 지나치게 과하게 요구했던 고금리 정책은 합리적이었던가? 고금리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IMF도
지나친 재정 지출에 대한 급격한 감소와 고금리 정책과 같은 부분들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한국의 외환위기 와중에 있을 때까지는 IMF 내부의 중론, 예, 특정 국가를 뭐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IMF의 에코노미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일단 다이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고 고금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정책에 대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안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 고금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가혹한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금리 정책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넘어졌죠. 참 뼈아픈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IMF가 제시하는 그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IMF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느냐. 당연히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까 IMF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IMF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국의 구제금융 제공과 아울러서 한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아마 협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재계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한국이 상품시장에서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면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미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미국의 입김이라든지 미국의 이익이 개입됐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은 뭐 분명히 그 미국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IMF가 우리에게 주는 IMF의 구제금융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겠냐 이야기죠.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제는 다르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몇 년 전에. 수백 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경제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분석한 그런 아주 잘된 실증 연구 결과입니다. 그 실증 연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은 한 번으로 경제 위기를 끝난 나라가 한 국가도 없었다는 이야기. 경제 위기를 경험할 때 기업 부채가 금융 부채로 이전되면은 기업 부채는 없어지고 금융 부채는 없어지만 그건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경험할 때는 바짝 긴장했던 사람들이 한 10년 지나게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망각하기 때문에 또 옛날에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600년, 800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모든 나라들은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 점을 한국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단 한 국가도 경제 위기를 단 한 번으로 끝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환 보유고를 듭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고도 자본 이동이나 투기 자본의 공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방어망은 될 수 있지만 탄탄한 방어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해야죠. 아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정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안 된다 이야기. 건강하고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는 것이 그게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한국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국가부도의 날이 어떤 메시지를 대중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죠. 우리 탓이 아니다 이야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이런 메시지가 만일 담겨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역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정말 과학적 사고에 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게 뭐죠? 예, 아주 병든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건강한 정책이 뭐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반을 시장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 기업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노동 정책이든 실시가 되지 않으면 또 피눈물 흘리는 그런 날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진행해가지고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 경제가 체질화되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고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결과는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이 반도체를 통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도체를 카피할 거고 사람 데려가면 금세 카피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쇄신 체제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체제, 더 효율적인 그런 체제로 만들지 않으면 환란은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이야기처럼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경제 위기를 한 번으로 끝난 국가는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새기고 어렵거나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정책을 수립하고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경제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러면은 중규모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 지향적인 그런 국가들은 언제든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에코노미스트 한국 경제를 지켜보면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능가할 정도로 과다한 부채와 과다한 지출이 상시화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수당이 만들어져 있고 자신의 분을 넘치는 재정지출이 만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은 지극히 경직화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